안녕하시죠? 원시윤 오빠입니다. 바로 전에 좀 실수를 했어요. 엉뚱한 분을 번개 오빠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제가 아주 난감해졌었어요. 지금 이분이 번개 오빠입니다. 번개 오빠. 그래서 엉뚱한 분을 번개 오빠로 소개했다가 수정했어요. 그분이 자기 별명을 엉뚱하게 해서 좀 당황하셨을거나 기분이 안 좋으셨을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이제 여러분들을 그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노트에 적긴 적어요. 적는데 가끔씩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 핑계 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뭔가 조금씩 실수를 하면은 나이 핑계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왜안 피십니까? 나이가 어려서 담배를 못 피웠습니다. 술잘 잡수시게 생겨졌는데 왜 술을 못 잡수시죠? 나이가 어려서 술을 못 씁니다. 이렇게 나이 핑계를 많이 챕니다. 편리해요. 깜빡깜빡 까먹는 때도 나이가 어려서 자꾸 까먹습니다. 핑계가 좋습니다. 이분은 번개 오빠. 근데 제 별명이 이제 제 닉네임이 원시인 오빠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오빠 원시인 오빠로 뭐죠? 구독을 하는 바람에 엉뚱한 것으로 그냥 가죠. 글자 그대로 발음 그대로 오빠 오에 비읍이 달린 오비죠. 오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원시인 오빠 이렇게 하면 제한테 구독이 안 됩니다. 우리 아마 햄이 아니죠. 유튜브들은 구독이 좀 초창기에 많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안 올라가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 구독하라는 것을 상당히 좀 무슨 무엇인가 모르게 빚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 아무 손해보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유튜브에 대한 그 뭐죠? 구독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분 머리도 색깔 좋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흰 머리가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저기 강경화 외무장관이 흰머리가 나오면서부터인지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흰머리 분들이 많았어요. 많고 유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애기도 흰머리가 조금씩 생기니까 흰머리로 길러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흰머리가 더 많아지면 거의가 희게 됐을 때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쾌활하게 웃으셨죠? 번개 오빠인데 번개 칠때 천둥 칠때 하는 번개인데 그것을 발음대로 하기 위해서 번개 이렇게라고 이응을 붙였습니다. 번개 거기다 오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재밌어요. 여기도 좀 마스크 줄도 있는데 마스크 줄 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에 왜그 본인은 마스크를 안 쓰고 그 있느냐 안 쓰고 스케치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 그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데. 저는 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스케치하는 이 장소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으면 방해가 돼요. 그래서 아무도 없고요.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안 씁니다. 안 쓰고
또 전화기도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튜브 한참 스케치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그 사진 찍은 거라든가 뭐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면은 그냥 망쳐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고요. 또 마스크도 안 씁니다. 그리고 제 이제 손도 약간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불편해도 이 장갑을 끼고 그 스케치를 합니다. 또한 가지, 이게 무엇을 카메라를 고치려고 할 때는 장갑을 끼고 카메라를 만지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장갑에 끼 손가락에 전화를 자르고 요걸로 핸드폰 합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요.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분은 이제 번개 오빠. 그리고 이분은 또 혼자 오시지 않고 두 분의 여성분과 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들 짠짠 좀 타고요. 짠짠짠 짠짠짠 짠 하고요. 사인 하고면서 사인도 합니다. 사인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혼자 오시지 않고 두분 여성분과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제목은 뭘로, 유튜브 제목을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언냐들, 그리고 번개님 아니죠? 이 번개님, 그러니까 이게 말도 헷갈리네요. 별명이 번개 오빠인데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그래서 엄청 빠르기 때문에 번개님이라고 한한테 한대요. 그리고 같이 오신 언냐분들은 언냐분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벙님 언냐들, 언냐분들은 또 별도로 더 그려야 되겠죠. 네, 우선 이분 번개 오빠님 멋있게 생기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같이 오신 언냐분들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